행복한 은퇴 설계. 은퇴를 금태로 바꿔라. 그런 타이틀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자. 이. 네, 회장님은 어디 가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전화가 옵니다. 네, 어디 있어요? 어디 가나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잊혀진 사람. 네. 전화 한 통 안 오는 거. 네. 근데 회장님은 수시로 전화가 오잖아요. 수시로. 수시로 전화가 와요, 우리 회장님은. 네, 수시로 전화가 와요. 수시로 전화가 와요. 자, 이 산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산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산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산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올라가보고 싶다. 올라가보고 싶다? 저 이영한 후지산에? 올라갈 수는 있을까? 자, 영어로 over the summit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관점을 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Over the summit. 저 언덕 넘어. 저 언덕 넘어에 뭔가 있을 것 같죠? 저 언덕 넘어. 저런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는 정점으로 향해 가다가 저 낙엽처럼 사라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 인생에 이제 예, 그 퇴직을 하고 그 뒤로는 뭐 뒷방늙은이가 되거나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어로 climb the mountain이에요. 그럼 the summit. 저의 뜻은 뭐죠? 저 정상을 향하여. 예, 우리는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인생은 끊임없이 완성해 가다가 완성 못하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결실을, 예, 정상을 향해 가면서 작은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미완성. 그리고 인생은 공사중.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우리 교수님 읽어주세요. 길이는? 인생의 길이는? 인생이 잘 보이세요? 네. 네. 길이는. 밑에. 길이는 조절할 수 없지만, 길이는 조절할 수 있다. 예, 인생의 길이는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고 짧으면 조절할 수 없는데, 깊이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는. 예. 우리 회장님 보면 얼마나 깊이가 깊어요. 예. 얼마나 깊은데 끝이 안 보여. 아니 회장님이 그 부동산까지 투자했는지 모르겠네. 다양하게 교문을 넓혀가시는. 예, 그래서 깊이는 조절할 수 있다. 예, 깊이는 공부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깊게.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고 인생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완성해 가다가 완성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어떤 집사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개판입니다. 설교 인용이 잘못됐습니다. 은혜가 안 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열 받아 안 받아요. 한두 번이지. 열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목사가 진짜 저 성도 저 집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가 단점만 서로 들추고 찝고 근데 어느 날 공사
그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어느 공사장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편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사 중 이런 편말이 있더래요. 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도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나도 공사 중. 예. 네,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공사 중입니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뭘 이러고 있어.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어떤 공사 중인가요? 어떤 공사 중이에요? 마음 공부? 네, 좋습니다. 총무님 어떤 공사 중이에요? 총무 공사 중이에요? 어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네. 네. 어떤 공사 중이에요? 자식 공사 중. 자식 공사 중. 예. 네. 선생님 어떤 공사, 회장님 어떤 공사 중? 아, 치매 공사 중이잖아요. 어떤 공사 중? 어떤 공사 중이에요? 애들 키우다가 이제는 제 인생의 공사 중. 내 인생 공사 중. 네. 우리 홍준님. 어떤 공사 중이에요? 그냥 인생 살아나가는 공사 중. 왕비들 공사 중. 이장 공사 중 아니에요? 이장? 이장. 어떤 공사 중이에요? 늙으면서 좀 더 멋진 노인으로 대형 가서 성소를 위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그 집사님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오늘 옷이 멋집니다. 코디가 죽입니다. 왜 이렇게 멋져요. 최고예요. 막 칭찬을 먼저 해주니까 그 집사님도 응? 깜짝 놀랐더니 같이 칭찬한 거야.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여줬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막 서로 칭찬을 해 해주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요. 네, 진짜. 그래서 그 누구나 공사 중 누구나 깨지기 쉬운 정말 파카그라스 아시죠? 파카그라스는 아름답죠. 그런데 어때요?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틀 깨져가지고 지금 오시는 거 맞죠? 깨져가지고 지금 오시는 거 깨져가지고. 바깥에.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인생 설계의 7원치. 행복한 인생 설계의 7원치. 넘어갑니다. 자, 평생 경제라는 거예요. 평생 경제. 예, 예. 우리가 평생 경제, 죽는 그 순간까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두 번째는 평생 건강이에요. 평생 건강. 예. 나이 들어서의 건강을 언제부터 챙겨야 돼요? 네? 지금부터 챙겨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돈 연금보다 중요한 게 근육 연금이라는 거예요. 근육 연금. 특히 허벅지. 네. 어제도 뉴스 봤더니 근육 연금을 들으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이 허벅지 근육을 단련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 인간관계. 네. 평생 인간관계. 네. 나이 들어서 말벗이 없고 친구가 없으면은 빨리 늙고 치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인간관계, 그 다음에 평생 젊음. 네. 여러분 신체 나이하고 정신 나이하고 어때요? 지금 회장님 지금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자기 나이에서 13살을 빼고 말하라고 해서 뭐하시오? 자기 나이에서 13살을 빼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나이에 맞춰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를 어떤 사람은 30살을 빼더라고요. 나이에서 30살을 빼. 그렇게 젊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공부. 네. 끊임없이 우리는 배움과 꿈과 호기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공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바로 평생 공부라는 거죠. 평생 공부. 그리고 평생 마음 개발.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다쳐요. 다쳐요. 회장님, 누가 섭섭하게, 아들들이 섭섭하게 하면 약간 좀 눈물이 좀 나오고 그러죠? 엄청 섭섭해요. 네, 섭섭하죠. 네, 나이 들면 네, 조금만이라도 섭섭해져요. 섭섭해져. 그래서 평생 마음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평생 현역이어야 돼요. 평생 현역. 일본의 호텔에서는 낮에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서빙을 한대요. 근데 밤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서빙한대요. 어르신들. 그리고 얼마 전에 맥도날드에 90살 먹는 분이, 91살 먹은 분이 예, 알바를 하다가 퇴직을 한 거 뉴스 보셨나요? 보셨죠? 예, 91살 먹은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서빙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식을 막 맥도날드에서 크게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계속 현역으로 활동해야 돼요. 가장 최고의 노후 대책은 평생 현역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라는 거죠. 봉사활동. 자, 7번 세대의 7가지 노테크. 재테크는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건테크, 건강테크. 네, 건강. 건강이 최대죠? 90살, 100살까지 살면 좋죠.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링겔 꽂고 있으면 좋은가요? 안 좋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청테크.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왜 노인 냄새 난다고 그러죠. 노인 냄새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청결해야 돼요. 청결. 그래서 이빨 잘 닦고 그리고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샤워를 하고 깨끗이 냄새 안 나게. 냄새 나면 손주들도 왜 가까이 안 오잖아요. 청테크. 그 다음에 우테크. 거두자예요. 친구. 네. 나이 들어서 말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벗이. 네. 그 나이 들어서 친구는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술도 끊게 하고, 그리고 네, 친구가 담배를 피면 담배도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매년 보약 한 잔씩을 줘줘야 돼요. 아셨죠? 네. 왜냐면 친구하고 같이 오래 살아야지 혼자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김영석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야. 그 숭실대학교의 안병호 교수. 네. 근데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 다 똑같이 철학자인데 먼저 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건강관리 좀 해줄 걸 그런 아쉬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같이 건강관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친구예요 안 친구예요? 친구예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친구예요 안 친구예요? 친구예요. 친구는 위로 30 아래로 30이에요? 위로 30 아래로 30. 위로 30 아래로 30. 다 친구예요 친구. 네. 그래서 친구의 건강관리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애테크, 부부테크.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네. 자식 앞에서는 속옷을 못 갈아입어도 예, 예, 그 남편이나 뭐 이렇게 예, 부인 앞에서는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집사람이 어느 날 속띠를 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묶고 풀 여자는 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애테크. 예,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랑. 사랑은 내가 오래 참고 이런 말 있죠. 네. 그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자, 사랑.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많이 흔들려요. 잘 삐지고. 잘 삐져요.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 포태크. 웃음으로 또 무장해야 돼. 웃음으로. 웃음으로 무장해야지 상처를 안 입어요. 우리나라 말에 웃어 넘긴다는 말이 있죠. 그래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도 먹고 뭐도 먹고. 홍수환이가 옛날에 챔피언 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잖아요. 뭐든 먹는다는 표현을 써. 예. 그리고 또 웃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 웃어 버릴 수 있어요. 흘려 버릴 수 있어요. 흘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테크. 웃음 테크. 웃음으로 무장돼. 이번 학기 여러분들 웃음으로 많이 무장되셨죠? 네. 한번 웃어주세요, 지금! 시작! 네, 좋습니다. 곧 넘어가고. 네, 여기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말이 있죠? 50대 여자의 필수품목 다섯 가지 아시죠? 뭐예요? 네, 돈, 친구, 딸, 강아지, 찜질방. 네, 네, 그렇죠. 근데 남자의 네, 필수품 뭐예요? 다섯 가지. 여자가 네. 마누라, 저, 아내, 부인, 집사람, 와이프, 어른이 그냥. 그래서 남자는 돈 벌어주다가 네, 돈끈 떨어지면 덩어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두고 오면 짐덩어리. 그 다음에 같이 다니면 굳이도 골칫덩어리. 딸네 집에 가면 눈칫덩어리. 이 남자들은 정말 서러워요. 여자들은 나이 들어서 써먹을 때가 많죠? 오라 그럴 때가 많죠? 딸네 집에서 오라 그러죠? 왜 오라 그래, 딸네 집에서? 근데 남자들은 오라 소리를 안 해. 네. 오라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이 남자는 정말 너무 서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참 그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죠?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좀 없인 여기는 그런 말이었어요. 요즘 남존여비는 어때요? 응? 남존여비가 무슨 말이에요 요즘은? 남자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한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비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존재한대.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좀 많이 이해해 주세요. 왜 이해해 주셔서 불쌍히 느껴서. 둘이 이게 너무 귀엽다. 그래도 남편밖에 없어. 남편밖에 없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지금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지금. 앞으로 50년 더 같이 못 산다는 건가 이거? 아서 재밌네. 예, 예. 자,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전체적이 있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점으로 향해 갈 때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운 그 광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회장님 얼마나 아름답게 나이 들고 계신 거 보세요. 네. 그 바람이라는 노래 있죠. 바람이라는 노래. 네? 바람이라는 노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네. 그 노래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회장님 정말 잘 익으셨습니다. 잘 익으셨습니다. 오늘 옷 신경 쓰고 오시더니 잘 익었다고 그러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모 어르신들 보면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정말 멋진 풍모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모델로 나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예. 네. 시니어 모델로 나선 분이 있더라고요. 어, 저도 지금 시니어로 좀 나서볼까 지금. 네. 네. 시니어 모델로 한번 나서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해야 할 좋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레이스와 상아, 황금, 그리고 비난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실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듯이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네, 아름답게 나이 들고 나이 들게 하소서.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선입관을 가졌어요. 나이 들으면 취해지고 뭐 이렇게 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에 딱 틀리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그 김 과장하고 이 과장하고 출장을 보냈어요. 신발 공장에서. 근데 김 과장이 편지가 왔어요. 팩스가 왔어요. 사장님, 저 절대 여기 근무 못합니다. 신발 신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은 어떻게 팩스가 왔어요? 저 대박 났습니다, 사장님. 신발 신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 사람들 신발 신키면은 난 정말 대박, 대박나게 생겼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극기 훈련시키려고 사망여행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왜 사망여행을 해야 됩니까? 왜 힘들게 막 짜증을 내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 끌려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여기 사망여행 하다가 저기 죽어가지고, 네? 무덤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만일에 그냥 죽었다 그러면 해골바가지가 남았을 텐데, 네. 저 무덤이 있다는 거는 조금만 가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야.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막 조금만 가니까 정말 마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에 틀리다는 거죠.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하고 중국으로 공부를 떠났어요. 공부,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칠 같은 어두운 밤에 힘들어가지고 동굴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새벽에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치다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떠 있어가지고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오밤중에 캄캄할 때 먹은 물은 그렇게 달콤하게 먹은 물은 뭐고 지금 이 정말 이 역겨운 물은 뭐야?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모든 게 마음이구나. 그래서 일체의 유심주라는 말이 나왔어.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린다. 마음먹기에. 네, 남자는 사세가 있어야 된대요. 사세. 돌세. 우직하게. 마님이, 예. 오로지 마님을 지켜드려야 돼. 돌쇠같이. 오로지 마님을 지켜드려야 돼. 어때, 그 집 돌쇠는 어떨까요? 아니야, 딴 사람, 딴 여자 지켜? 예, 돌쇠같이. 그 다음에 마당쇠! 열심히 마당 쓸고, 설거지하고, 예, 남자가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예. 그 다음에 해야 돼. 화물쇠. 마누라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서 동네 막내 떠들어다니면 나중에 귀에 다 들어가잖아. 자물쇠요. 자물쇠가 돼야 돼. 뭐 마누라 배꼽에 뭐 점이 있다는 이런 얘기 절대로 하고 다니면 안 돼. 그다음에 마지막 쇠가 뭐예요? 그건 중요한가? 안 좋은가? 그거. 그다음에 이제
여자는 사촉이 있어야 된대요. 사촉. 사촉. 촉안. 네. 네. 촉촉한 눈만으로. 촉촉한 눈만. 촉촉한 눈만 보는 피하다. 네. 그 다음에 촉순. 촉촉한 입술. 네. 그 다음에 촉심. 촉촉한 마음. 촉촉하고 따뜻한 마음. 네. 그 다음에 총림. 네. 총림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일사가 있어야 된대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사, 일사자. 네. 그 다음에 이건, 이건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처, 삼남, 처가 있고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전, 네. 사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우, 네.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육치, 취미가 있어요. 취미,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은퇴를 못 하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예. 마라톤이 42.75km예요. 마지막 그 테이프에 가슴 들이밀 때까지, 예,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요. 맞아. 그래서 요즘은, 예, 70대 청년, 80대 중년, 90대 노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과 사. 생과 사. 생과 사. 생과 사. 네, 생과 사는 많이 틀리죠? 네. 요즘은 well aging, well dying. 그래서 아름답게 나이 들려. 그래서 끊임없이 갖고 있는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열린 사과는 내가 못 먹어요. 그런데 그 후손을 위해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어디서 죽고 싶냐고? 네. 어디서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네. 뭐, 병원, 집,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네, 요즘은 신발 신고 죽겠다는 사람이 많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신발 신고 죽겠다. 후문이 무슨 말이에요? 신발 신고 죽겠다. 네. 평생 활동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왕에 죽는 거, 이왕에 죽는 거, 이왕에 죽는 거, 활동하다. 참, 제가 그, 여러 가지 치매, 뭐, 알츠하이머 치매, 뭐, 혈관성 치매, 루츠 치매, 파키스성 치매, 알코성 치매, 초성 치매 얘기했죠.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시험 볼 건데 이걸. 베타 아밀로이드, 이산 단백질에 의해서 뇌세포를 파괴해서 해마가 제일 먼저 망가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뭐예요? 네. 네, 뇌졸중 치매. 성인병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산병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고일병, 고지혈증. 고일병, 고혈당. 고산병, 고혈압.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근데 어제 충북대에 갔는데, 충북대에 수업에 있었는데, 자기 그 친구가 49살이래요. 근데 갑자기 갔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는데, 이게 당뇨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못 봤다가 또 약 먹으면 떨어지고. 이게 잘 때 저혈당이 많대요. 그래서 아침에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잘 때는, 자, 이렇게 다닐 때는 저혈당이 오면 사탕 먹고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잘 때는 뭐 저혈당이 와도 알 수가 없잖아. 잘 때도 와요? 잘 때도 와요. 그러면 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뭘 준비하고? 자기 전에 그 사탕을 좀 먹고. 그래서 나 충격받았어요. 야!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연명이시라는 분이.
그걸 알아서 자기 주의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그건 처음 사례로 들었어요. 보통 다니다가 저혈당이 와서 사망한 돌연사 하는 걸 알았는데 자다가 저혈당이 와서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여러분도 이 제가 이렇게 이번 학기 뭐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 뇌졸중 이런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분한테 전파하게 이렇게. 저는 그 얘기 듣고 저도 충격 받았어요. 아, 잘 때도 저혈당이 오면 대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정말 열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